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마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에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리마을 자비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백화산 자비선사. 자비선 명상을 통해 불교의 양날개인 자비와 지혜를 닦는 수행도량인데요. 저는 오늘 풋풋한 봄기운을 받으며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자비심을 키워주고 계신 스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 스님. 아니,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저를 어디로 네, 좀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대웅전부터 가야 되겠죠? 아, 대웅전. 네, 갑시다. 자비선사 주지이자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지훈 스님의 출가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이 자비선사를 지키고 계신 스님의 출가하는 이야기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스님의 출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꼭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출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대구에 대승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는 뭐 학생회 청년회도 있고 해서 그때 거기 한두 번 나간 인연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회에서 조금 어떤 암자, 군위에 있는 암자에 이제 따라가게 가니까. 그때가 75년도예요. 1975년도. 갔는데, 저래 좀 며칠 있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어.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은 다 내려가고, 내 주지심한테 부탁해서 며칠 좀 머물 수 있겠느냐. 좋다고. 그래서 청년들은 내려가고, 혼자서 이제 며칠 저리 머물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머물게 됐죠. 근데 주지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년 5월 5일 단오날. 고자 송자 큰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자 송자 고송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불현듯이 나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스님 그러면은 75년도면 스님의 청년기 그러니까 20대신 걸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스님이 어떤 꿈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백수. 백수. 뭐 꿈 같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단지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출가하기 전에 뭐 육조 단경
신소천 금강경. 신소천이라는 분 알고 보니까 목사 출신의 스님이더라고요. 그 스님 쓴 금강경, 신소천 금강경. 그 다음 무문관, 노자장자, 법화경 이런 것을 즐겨 읽었어요. 왜 그런 걸 이제 보게 됐느냐. 제가 그 바둑을 즐겨 뜨게 됐는데 나보다 바둑 잘 뜨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사상이나 철학적인 어떤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뭐 수행을 하는 게 저기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보다는 상대에게 한번 이겨보려고 뭐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그런 수행을 응용해가서 그렇게 복귀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법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아니 이제 그것이 인연에 대해서 이제 그 불교 서적을 경전을 보고 어록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 때문에 그것이 인연에 대해서 출가로 이어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큰 스님 이름도 없고 그냥 갑자기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출가할 마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전생에 인연이 있지 않을까? 예. 그 영천 은혜사에서 지성 스님이 은사 스님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거죠. 고 송 큰 스님이라는 거죠. 듣자마자 출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그 주지 스님이 확 손사래 치면서 난 상제 안 받는다고. 아, 이러는 거예요. 어이, 참 희한한 일이다. 희한하잖아요. 아, 출가하겠다 막 받아 줄 것 같은데, 아, 나 상제 안 받는다고 막 손사래. 그래서 이제 중구 서야동에 있는 대승사에서 딱 한 번 슬쩍 지나가면서 봤던 스님이 기억난 거예요. 그건 찾아갔지. 만우 스님 아무도 없으니까. 찾아갔는데, 제석사라고, 예, 경산 자인면 제석사는 절이 있어요. 그걸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래이란 쭉 얘기를 드리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사스님. 네. 이제 그거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76년도 5월 5일 날, 단원 날 이제 큰 스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를 받았어. 계를 이제 받았는데, 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름이 지헌데, 비를 헛자들한테 이름 너무 높다. 이런 글자 한자 바꾸자. 이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계사 조실스님입니다. 고자 송자스님 그때, 2003년도에 입적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구름 문자를 쓰는 게 좋겠다. 그냥 지운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운. 그래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고 지운으로 지허에서 지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계를 받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또 독대를 해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예, 문답. 고자 송자 큰 스님하고 독대 한 번, 독대는 세 번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파계사에서 그냥 들렀어 이렇게 인사할 정도였고 그 첫 번째 독대. 노스님 말씀은 이제 도력에 대한 얘기, 길도자 힘력 도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금방
금방 치다 그럴까? 당돌하게 얘기를 했죠. 아니, 뭐, 길에 다니는 사람 다 도력이 있는 사람 아니냐고. 걸어가는 사람, 니약가를 끄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다 길에서 힘을 쓰니까 도력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랬더니만, 노선이 빙긋이 웃더니만, 아, 이놈 촌짜인 줄 알았더니 촌짜가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해. 촌짜라고 하는 말은 촌놈이라는 얘기죠. 촌놈인 줄 알았더니 촌놈이 아니네. 이런 얘기예요. 촌짠 줄 알아 촌짜가 아니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또그 대승사 뒤에 조그만 그 법당 뒤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노선 또 찾아갔어요. 또 대뜸 또 제가 얘기, 스님 조주무자가 뭡니까? 물으니까 딱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아주 그것도 친절하게. 앞뒤가 끊어진 게 조주무자야. 근데 뭐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 소리도 전혀 뭐. 그러고 이제 몇 개월 지나가 또 찾아갔어. 가서 이제 또 이제 그때는 그 질문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 그때는 차가 참 귀하던 때라. 귤 껍질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줄여 넣어 끓여서 마시던 차라카는 그런 귤 껍질을 내가 끓여서 찻잔 차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차를 한잔 마시래요. 그냥 한잔 이제 마셨어. 한잔 마시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한 맛으로 돌아간다. 한 맛, 일미죠. 한 맛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제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뭐 아니었던 거죠. 출가하기 전에 뭐 도의 흉도도 내고 뭐 이래 했지만 역시 흉내 지나지 않은 노스님하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거죠. 스님께서는 교, 율, 선까지 두루 이렇게 겸비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시죠? 네, 그 대강맥이신 운성스님의 강맥을 또 이어받으셨고 또 대율사이신 성스님의 또그 계맥을 이어받으셨잖아요. 그 강맥을 이어받으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제가 이제 은혜사에 이제 소임 보고 있을 때인데 이제 스님 송강사에 지금 이제 중강도 없고 하니까 스님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 주지로 가는데 뭐전 주지 좀다 예약이 돼 있어서 전안 갑니다 이랬거든. 생각해 보니까 약속한 게 생각나는 거야. 고민이 주지를 가야 될까? 후학을 위해서 강의를 할까? 근데 스님, 주진으로는 가지만 가서 강의하고 와서 주지로 가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주지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강사를 이제 가게 됐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노순이 강백 스님, 노강백 스님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한테 이제 배당된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그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노스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게 이제 1991년도죠.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더니 보셨는지 그 다음날 바로 오라고 갔더니만 이제 인사드렸더니만 내너 논문을 읽어보니까 너 이제 증강 받을 때 됐다 그러면서 목판으로 된그 당신이 강의하던 능경 강본을 그게 총 10권짜리니까 한 이만큼 되죠 바로 주시더라고. 그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아는 이제 딱 주시는데 그걸 이제 바로 정강을 앉아서 바로 받았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꿰뚫을 수 있는 게 부처님 법이다. 이건 해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학인들에게 강의를 할때 10년 동안은 배우면서 강의하는 거고, 10년이 지나야만 너가 이제 강사로서 강의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아, 수행도 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뭘 하나 다 꿰뚫어 보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강을 받는 걸 계기로 해가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가게 된 동기도 이제 거기 된 거죠. 그러고는 이제 92년도에 정강식을 일기 스님하고 같이 동화사에서 정강식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노스님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은 마루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셔요.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강의를 듣고는 오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학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는걸 이야기하면서 강의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평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배웠던 거고. 강맥을 이어받으신 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성우 스님께 이제 계맥을 또 이어받으셨는데 그 계맥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율사잖아요. 예. 수행은 이제 계정해 중 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계라는 건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입적하시면서 계율을 스승을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성과 공동체에서 중요한 바탕이란 말이에요. 만지 국가로 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맥을 이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성우 큰 스님에 대한 또 그분에 대한 추억?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 당신이 해인사 유론에 있을 때, 그때 종종을 계셨던 고암 종경 스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차를 한잔하고 공부를 하게, 이러면 차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기에 또 백년암에 성철 큰 스님도 한번 와서 탁 그렇게, 이렇게 격려도 보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대. 내가 너희들에게 차를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스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차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앉아 차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가슴이 와닿았고요. 그런 차를 주시면서 차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간혹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단의 어른이시고 주원자 정계대하성으로 계시지만은 항상 후학을 늘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떤 제가 뭐 계맥을 이은 거는 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대강맥 운성 스님의 강맥을 잇고 대율사 성우 스님의 계맥을 이은 뒤에도 지운 스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수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수행하게 된 동기도 있어요. 그 송강사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주 건강이 안 좋아졌게 됐습니다. 얼굴 누르게 뜨고, 걸으면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예, 그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러면서 생각이, 아, 내가 죽더라 수행을 한번 하고, 선방에 가서 다도 참고하고 수행 좀 하고는 죽어야 되겠다.
수행하다 죽으면 좋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운자승자 강백 스님에게는 예, 1년만 제가 가서 남방에 가서 견학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게 하고는 갔죠. 가서 이제 정말 바깥 출입은 딱 네 번 있었나? 그럴 정도로 그냥 1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수행을 했죠.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고 수행 체험도 다양한 체험, 다양한 현상 그런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 불교 교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계기가 됐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딱 네, 1년 되니까 바로 노스님께 전화해서 너 1년만 있다 오긴 했는데 지금 1년 됐다 빨리 온더라.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고는 딱 와가지고 생각했던 게 내가 강의를 할 게 아니고 아, 이 수행센터를 열어야 되겠다. 나올 때쯤 되니까 지도받던 분들이 한 천여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쪽 간 분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수행하느냐고. 수행처가 없지 않냐고.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94년도에 센터를 열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아 이제 비로소 이제 인연이 온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 여기에 이제 땅을 한 2,000평을 살 생각을 했는데 2,000평은 땅은 안 판대요. 그럼 몇 평을 주시겠습니까? 5,000평을 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5,000평을 사게 돼. 이제 이 센터가 이제 건립돼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맛 해통 개매 그리운 행운아 지은 스님 선정과 지혜의 숲을 걸으며 알아차림으로 순간만 있음을 깨닫고자 청정 자아의 마음과 몸을 깨닫는 시민들 대비심 이타심 보리심행을 일으켜 세운 수행자의 마음 쉼터 자비선사 등 부려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평온히 밝혀 주소서.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가라는 것은 이제 세속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하죠. 세속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번뇌를 떠나는 겁니다. 세속이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떠나는 게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몸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은 계속 마치 콩밭에 가 있듯이 세속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출가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몸이 출가했으면 그에 맞게끔 네, 세속의 생각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수행을 하게 되면 번뇌 망상으로도 벗어날 수 있죠.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스님 다시 태어나셔도 출가하실 생각이 있다? 예. 전생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전생 다 스님이었다고. 그럼 앞으로도 뭐 스님이겠죠? 네. 스님이 좋아요. 자유롭고 네. 예. 스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예. 출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소중한 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자비선 명상.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지은 스님의 편안한 미소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